최근 캘리포니아주를 상징하는 야자수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폭염이 길어질 때는 열기를 식혀주는 그늘막 역할도 못하고 또 불이 쉽게 붙어 화재를 확산시키는 경우도 있어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존폐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려한 잎사귀와 이국적인 모습으로 햇살과 안식, 그리고 번영을 상징하는 야자수. 캘리포니아주 어디에서나 쉽게 볼수 있는 야자수는 오랜 기간 각종 영화나 TV에 등장하며 캘리포니아주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폭염과 홍수, 허리케인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야자수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떠올랐습니다. 야자수가 제대로 된 그늘막 역할도 하지 못할 뿐더러 실용성이 없다는 겁니다. 봄에 하나 중간 나무들이 더 낫죠. 사실 저런 건 바람 불때차 데미지도 많이 나고 공기엔 저래도 저게 떨어지면은 무게가 상당해가지고 차들이 많이 망가지고 머리 깎는 것도 비용도 많이 들고. Where you park the car? Yeah, because it comes off and it hit the car, and it's, you know, I guess it's the way of life here. 이 같은 논쟁은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야자수가 도심을 달구는 강렬한 태양열을 제대로 막지 못해 기후 온난화 현상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마이애미 비치의 경우 향후 30년 동안 야자수의 비율을 기존 60%에서 25%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자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우세합니다. 야자수가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무엇보다도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경관적 가치도 크다는 겁니다. I'm totally opinionated, and my opinion is these trees need to stay, and we need more of them. Because the It's iconic Los Angeles. 한국에도 주로 이제 손님들이 오면요, 이 행코파크 여기에 야자수가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정돈돼 있는데 그걸 사진도 많이 찍고 와서 좀 실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There's nothing better than like driving down a street where they're stacked on both sides, and you just and there's blue skies, like you said, and the sun's out, and you're like, ah, I'm in LA. 전문가들은 야자수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 물도 적게 들고 비교적 관리도 수월하며 오랜 생존 능력을 갖춘 점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또 그늘막 문제 역시 야자수도 일반 나무와 똑같은 가로수 역할을 할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The oldest palms around Los Angeles are probably about 150 to 175 years old, and they're still growing. The same amenities and benefits per unit area of canopy. It's just that because palms have smaller canopies, you have to plant more of them. People like the look of palms because when you look at a palm, you think of a far-off, exotic, tropical location where we all like to visit and maybe like to live. 오랫동안 캘리포니아주의 상징으로 여겨진 야자수. 하지만 여전히 야자수의 역할과 미래를 두고는 여러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